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의 올 1분기 회사채 발행액이 9조 6,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1년 전체 발행 규모에 육박하는 규모로 2020년 1년간 발행한 3조 5,200억 원의 3배 수준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발행액은 4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올해 20조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은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결정으로 원가 인하의 전력을 공급하며 필요 자금 대부분은 회사채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현실화되면 한전의 회사채 돌려막기도 연내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차기 정부에서 전기요금 동결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